고생 다 시킨 못난 의미를 용서해라. 어린 내가 뼈아프게 번 돈 푼푼히 모아 이 의미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히도 이러더니 강물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보이대어 오지를 않나.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름마을 정거장에 내리다 그림자를 지켜보고 서 있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. 강이야, 강이야. 열세 살